호텔에서 내가 원하는 실내 조명 또는 TV 채널을 찾지 못해서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렀던 경험 있으신가요? KT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호텔에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사용법을 몰라도 말로 하면 TV 채널을 돌리고 에어컨을 켤 수 있고 안내 데스크에 전화하지 않아도 터치스크린 하나만으로 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박준 기자입니다. 지니야, 불 꺼줘. 전체 조명의 전원을 모두 껐습니다. KT가 인공지능 서비스 기가지니를 아파트에 이어 국내 처음으로 호텔 서비스에 접목했습니다. 고객들은 음성과 터치로 조명과 TV, 냉난방을 켜고 끌 수 있고 음악 감상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호텔에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려면 직접 리모컨이나 벽면 조절기를 이용해 했지만 KT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음성 명령만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샴푸나 타월 등 객실 비품이 필요하거나 와이파이 번호를 알고 싶을 때 안내 데스크에 직접 전화하지 않고도 침대 머리맡 터치 스크린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고객들이 AI 스피커의 효용을 가장 잘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고민을 했고 저희는 호텔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호텔에 오시게 되면 집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있으시고 최근에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있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호텔용 기가지니의 경우 호텔 투숙객의 국적을 고려해 외국어 지원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현재는 영어만 제공이 가능하지만 올 10월부터는 중국어와 일본어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아울러 객실뿐 아니라 호텔 밖의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투숙객들은 지니폰을 제공받아 국내외 통화와 데이터 사용, 교통카드, 관광정보, 객실 제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바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수령을 해서 호텔로의 길찾기, 물론 국제전화, 데이터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티머니 카드, 휴대용 와이파이 당연히 무료겠죠. 그리고 객실로 들어오면 온도, 조명, TV, 객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폰으로. KT는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AI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브랜드 호텔 4개를 선보입니다. 네 곳의 첨단 ICT 호텔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5G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주연입니다.